형님들 합니다. 워3 챔피언스 파이널 시즌 17 4강 1차전 속과 컬러풀 2대0으로 속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경기 자 3대0이 나올 것인가. 자 맵 투미에서 데몬입니다. 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중계하니까 어우 너무 더워서 열정적으로 해요. 몸에 열이 나서 선풍기를 좀 켰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중계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연장 중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천천히 어우 끝날 뻔. 이제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워크래프트 중계에 대한 좀 감도 찾고. 마스크 아이템 좋아요, 종욱. 나이트엘프가 조금 아끼긴 했습니다만. 돈을 좀 아끼긴 했습니다만. 사냥속도가 너무 느리죠. 아유 바람생구사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는 왜 걸어가는 걸까요? 오 신경을 잘 쓰고 있습니다 클럽들. 어디로 가니? 일단 멀티 최대한 견제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자 일단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멀티를 먹어야 되는데 물론 나이트 엘프도 지금 피가 계속 까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뿐 뭔가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뭔가 하나 사야 되는데 일단 스피드 부츠를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일로 온 김에 그렇죠. 정옥도 좀 위치 잘 정했고요. 자, 여러분 일단 견제는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물 마시고 가면 사냥 끝나 있어요. 갑니까? 일단 강이 갑니다. 이거 슈레더까지 사면서 견제할 생각이죠. 딱 데몬 도착하면 사냥 끝날 타이밍이죠? 정확하게 데몬 도착하면 사냥 끝나 있고요. 자 컬러풀도 3대0은 당할 수 없다. 3대0은 아니되오. 자 이거 15초짜리 목포도 있기 때문에 자 홀 한번 지어지는 홀 한번 캔슬. 자 일단 한번 캔슬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완성되고 그렇게 캔슬한 거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체력도 많이 빠졌고 프리스트도 잡혔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영러시 가거든요. 이렇게 템포 그쵸 템포 두 개 산 거 좋아요.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 다음이 가거든요. 가려고 보여주면서 안 갑니다. 안 가는 것도 뭐 괜찮네요. 원은 어디 갔지? 아 원 일로 왔네요. 아 트루샤 좋아요. 근데 이 맵은 안 쓸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스펠브레이커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CG 엔진으로 갈 거면 들고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한 칸 멀어 보일까요? 딱딱 맞는 것 같긴. 아예 살짝 먼 것 같은데? 한 칸 먼 것 같다. 한 칸.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원래 여기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쏙쏙 들어가잖아요 거의. 원래 이런가? 한 칸 먼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정도면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뭐 약간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6인 캐기를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돈 수급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일단 2티어 블래싱 멀티 하면서 게임 길게 길게 볼 생각이죠. 이거 잡고 슈레더 사고. 자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터지면 안 돼요. 블래싱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의 가치는 엄청 높거든요.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은 정말 중요한데. 이 워 살려야 돼. 워 살려야 돼. 워 살려야 돼. 워 살려야 돼. 드라이어드 워 살려야 돼. 드라이어드가 죽어도 원은 살려야 돼. 네, 살렸으면 됐습니다. 차근차근 이날 꺼하면서 올라가고 있네. 정욱 굉장히 좋고요. 자 일단은 3티어가 늦기 때문에 멀티를 안전하게 먹고 시즈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잘 방어할 수 있느냐, 나이트엘프 입장에서. 자, 3티어 누르긴 합니다. 이거 빨리 잡고 슈레더 뽑긴 뽑아야 되거든요. 필수 업그레이드, 필수로 뽑아야 되는 유닛이에요. 일단은 체크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휴먼이 캐슬 휴먼은 제이 멀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봐줘야 돼요. 저 양쪽 다 지금 맵을 넓게 넓게 쓰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 갑자기 걸리면 대참 사용됩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슈레더 중요했거든요. 아 정옥이 다가네요. 이거 중요했어요. 진짜 중요한 이 슈레더가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와 근데 컬러풀도 이거 좋아요. 약간 장군 멍군. 자 데몬트 뭐가 못 튀죠? 자 이거 완성이 돼야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히포를. 아 컬러풀 좋아요. 이런거 이런거 막아줘야 되는데. 어 잘 생각을 했고요. 자 투워크샵 까지는 일단 올라갑니다. 공업도 눌러주면서 공 2업지에 눌러놓고 있네요. 공 2업 시즈 2대 나이트엘프 입장에선 정말 무서운 눈치거든요. 블레이서 이건 팔아야 될 것 같죠? 아직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잘 벌고 있고 일단은 시즈 타이밍까지는 시간을 어떻게든 벌고 있는 정욱. 자 1티어부터 3티어까지 진짜 요 병력으로 시간 다 벌었어요. 나이트엘프가 계속 지금 쫓겨다니고 있죠. 이거 히포 뽑아야 되는데 인구수가 안 남아서 못 뽑나요?
A town is under siege. 히포 뽑아야 됩니다. 컬러풀 문엘도 지어야 되고요. 히포랑 문엘 월 하나 더 짓고 히포를 뽑던지 해야 돼요. 그렇죠. 워 짓고 히포 눌러야 되고요. 빨리 다음 쿨 되면은 슈레더 사줘야 돼요. 늦더라도 사야 됩니다. 슈레더는. 딱 시즈 2기 이후에 나이트 이제 프리스트 스펠로 이제 체제 전환할 생각인 것 같죠? 나이트 엘프가 레벨링이 아예 안 돼가지고 원래 오랩 각을 보고 막 그런 건데 오랩 각이 쉽지가 않겠습니다 이 게임은. 우선은 네. 나오고 있고요. 이게 슈레더 아까 정옥 선수가 슈레더 상한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나무가 부족해요. 나무가 빨리 슈레더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니면 위습 한 12기 있어야 돼요. 이걸 왜 못 찾고 있죠? 이것도 보고 지나가는데 그냥 딱딱딱딱 드래그만 찍어놓고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크로플 자 이러면 자 시즈 2기 오는데 이거 날아가죠. 이러면 시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법이 안 됐어. 나무가 없어서 마법을 못 눌렀어요. 갑니다. 드랍 다시 가요. 아 크메지 가요. 포탈 바로 타야죠. 포탈 타고 가는데 자 네이처슨 돼 있기 때문에 버틸만한가요? 다 붙어. 전부 다 붙어. 깨지면 집니다. 깨지면 져요. 자 트리 터지면 게임 끝납니다. 여기서 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데 자 지킬 수 있나요? 자 그동안 휴먼은 반대쪽 스타팅 잡으면서 다시 한번 경험치 전병력을 일로 보내고 깨끗이 먹죠. 나이트 F 그냥 이 자체 600원 손해입니다. 최소 600원 이상 손해에요. 금관 깨진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휴먼 이거 죽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미 나무 많구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나이트 엘프는 제이 멀티를 안 주면서 내 멀티를 지켜 나가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A town is under siege. 그 영웅 레벨도 상대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투영웅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죠. 자, 금방 2업. 너무 못 먹은 것 같은데 워가 친 것 같죠? 지금 땡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탱크 때문에 나이트 엘프가 지금 병력을 엄청나게 빼놨거든요. 지금 12만큼을 빼놓고 있습니다. 요 병력이 그래서 12만큼은 적긴 해요. 자 팔라딘 3 됐나요? 아직 안 됐네요. 휴먼도 팔라딘 3은 일단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이걸 딜 주면 안 되고 내 건 지켜야 되는 그걸 일단 해내고 있는 컬러풀. 양쪽 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팬도 한번 노려보는데요. 확실히 여기에 곰세기가 있었으면 이 라인이 좀 달라졌을 텐데 곰세기가 여긴 없거든요. 아크메지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돼야 돼. 마나가 61, 62, 63, 64, 65 힐! 힐! 아 여기 포탈 잘 눌렀습니다. 죽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탱크도 일단은 부서지지 않고 사람만 가면은
공짜 맘피거든요. 네, 이거는 살짝 아깝네요. 오늘 양투사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조원 선수 지금 본 세이브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컬러 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보탈. 아, 드라이어는 타지 못했습니다. 컬러풀도 오늘 아까 데몬 간 것도 그렇고 상대방의 제임을 딜 저지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네요. 계속해서 좋은 타이밍에 딱딱딱딱 가지고 있어요. 자, 멀어 보였던 데몬 팬더 55도 좀 가까워왔고요. 여기는 팔라딘 3 틈에서 이 3영웅 할 때 이 CG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팔라딘 3이 안 찍히는 게임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잘 찍었네요. 이거는 싸움을, 이거 필드 싸움은 휴먼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어떻게 봐도 70 병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이트 엘프도 본진 방어하던 곰 다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진짜 병력 많고 정말 돈 많아요 아직도. 을 찍으면서 멀티를 쓰게도 될 정도의 자원인데 몰타르로 80 채울 생각인가요? 아, 네. 앞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뭉치고대 제대로 들어가니까 라일링 스크롤이 없는 휴먼이고요. 인든 나이트 헬프에요. 두 장이나 있습니다. 두 장이나 마킹 부탈. 아기도 죽은 건 없어요. 저 죽은 건 없이 잘 살렸고. 이쪽에는 편틀 좀 보내볼 만한데 안 보내네요. 이쪽에 이 아이템 진짜 이거 짜증나겠는데요. 이거 뽑으려면 슬로우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죠. 소머니 지금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슬로우 밖에 없어요. 아, 뽑으려고 뽑네요 결국. 자, 띵 저거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멀티 지역에 월을 지으면서 못 먹게 너 못 먹어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몬에게 볼트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팔라딘 무조건 일단장 잘 들어가긴 했고요. 볼트 아지만 아직 쿨이 안 돌았었네요. 마법 실드 아믈렛을 너무 믿었나요? 여러분들 데몬이 한번 누우면서 글쎄요 분위기 갑자기 애매해지는데요. 이거 상해집니다. 마킹 힐 마지막 84. 교전은 휴먼이 좀 더 이득을 본 것 같긴 합니다. 남은 자원과 인구수를 봤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자원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자원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건 휴먼이거든요. 자, 이런 쪽을 좀 먹어야 될 텐데. 사냥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5렙 각을 좀 보고 싶을 거거든요. 자, 여기는 데몬 팬도 5호를 찍고 싶을 거고 휴먼은 일단 제임 멀티가 급할 텐데. 아, 이쪽은 절대 안 보네요. 무슨 한쪽 방향을 좀 더 선호하나요?
반대쪽도 길이 있는데 양쪽 다 한쪽 방향만 봅니다. 이쪽을 왜 안 볼까? 여기도 남아 있는데. 자, 좀 더 5레벨. 캐논타워가 이게 완성이 되면 든든하거든요. 오! 이걸로도 뺄 수 있네. 컨트롤 매직으로도 빠지네요. 자, 타워 완성. 하나씩 완성. 아케인 완성됐고, 좀 있으면 이제 캐논 타워도 완성되긴 합니다. 자, 딜 제대로 하고, 아크미지가 너무 쓰레기로 맞는데요, 아크미지가. 자, 나이트, 아, 병력 잘못 깼어요, 정우. 자, 이 싸움에 모든 게 걸려 있는데요. 자, 팬더 불안 막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데몬, 보존. 예, 보존 타고 텔포로 다시 와야 되겠죠. 자, 마지막 불까지 다 썼고. 자, 휴먼도 병력들이 앞에 라인 많이 죽었고요. 우와, 한 번에 터졌어요. 아, 띵. 아, 이게 정말 핵심적인 볼트를 몇 번 막아주는 겁니까? 띵. 자, 안 되겠다. 팬더로 변경.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얘들아, 어디 가니? 이리 오렴. 곰 치면 되지 않나요? 아하, 곰. 이걸로 길 막으면서 곰 볼트. 어, 보조병. 내가 한 대 때리고 싶다. 너무 때리고 싶다. 아크메디가 돌아서서 너무 때리고 싶다. 한 대만 때리고 싶다. 때릴 수가 없었고요. 일단은 다시 제일 멀티를 시도를 합니다. 자, 여기도 끝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저 일로 옮겨야죠. 여기 먹으면서. 그래서 또 진영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일로 옮기는 것도 되긴 합니다만, 이거는 휴먼이 뿌려본 것 같죠? 이 타워로. 프리스트. 아, 근데 시간은 좀 벌면은 모르겠는데. 풀었고요. 이런 디테일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휴머니 좀 조합이 많이 깨져가지고. 이게 나이트만으로 이 데몬 팬더 이기려면은 뱀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썬더크랩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썬더크랩이 있어야 같이 이런 술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썬더크랩이 없기 때문에. 어, 힐스도 완전 안 들어갔어요. 아, 캐논타워 두 개가 든든하긴 합니다만, 블리자드도 아니고 썬더크랩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어, 무조건 먹고 최대한 낚시 한번 했는데 그 다음이 쉽지가 않거든요. 팬더 6레벨 보존 마나 쿠션 먹고 변신쥐. 쥐 여자 타워 계속 무너집니다. 버러플 네 번째 경기 끌고 갑니까? 0대3으로 질 순 없다. 지지. 1대2 한 점 추격하는 클럽들입니다.